Don't forget to check out my Patreon, where we have exclusive content such as Camp Zero Base One, 17's Nana Tour, 17 in the Soup, Finding Stray Kids, Blackpink House, EXO's Ladder, EXO Showtime, A-Pink Showtime, and tons of other content, including extra variety shows, K-dramas, animes, and movies. Hey guys, and here today we have Jaehyun and Kyuhyun on this show. With Studio Waffle. I'm pretty sure this is gonna get blocked. If it doesn't, hello YouTube. Sorry, I look like trash. But if it does, hello Patreon. Looking forward to it. I was told about this and I'm really excited. So let's hop into the video. Alright. 두 분을 모시고 아, 저 그렇게 막 이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이 친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사람이 라이벌은 이름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라이벌이 있기 마련이죠. 덜 지니어스는 그런 라이벌들이 펼치는 퀴즈 알까기 대국입니다. 과연 오늘의 덜 지니어스는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라이벌들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퀴즈 알까기 대국 덜 지니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TBN 대표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뱅이 대표. 조정뱅이요? 조정뱅이 대표. 네. That is true. That is true. 안녕하세요. 신미 대표 안재현입니다. 안재현. 제 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서유기에서 우리 멤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He's like, let me explain. 조규현으로서, 아, 조피에로, 조밥 등등 뭐 조우에 관련된 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 아. 조루는 없었나요? 아쉽게도 그게 아. 예, 예. 그게 제가 아니에요. 예. 아니요. 사실과 달라서. 아니, 사실과 달라서. 아, 그래도 희소식이네요. 아, 희소식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라고. 예, 예. 그렇지 않아. 신미는 뭐죠? 아, 저는 지원이 형 별명을 이어서 새로운 미친놈의 등장이다. 그래서 신미. 아, 구미신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아. 은지원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만 미친 사람 중에 최고는 안재현 씨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친놈은 미친놈. 근데 그게 나쁜 미친놈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순수한 미친 사람. 자, 덕담이 왔습니다. 덕담이... I would say it's a compliment. 순수함의 결정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야. I don't know if it's Jaehyun's hair, but he looks a bit different here. I think it's the hair. I mean, I guess the outfit. 저 좋아하세요. The cheek, the circles on his cheeks. 뭐? 미친아, 몰라. 아, 두 분 다 추억의 옷을 입어주셨는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리고 뭐고 없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전쟁입니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아, 저 그렇게 막 이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 네. 이 친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I gotta root for Jaehyun now. Now I gotta root for Jaehyun. 또 이게 욕먹을 거리긴 한데 네. 빠른 년생이에요. 아, 그 친구구나.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친구더라고요. 아, I was like, I thought they were the same age. 육학번이. 아니, 그렇게 가면 나중에 강부 선생님과 친구하겠어요? 아니, 어? 공부자 선생님을 친구한다고요? 아니, 이렇게 him. 한 살에서 올라가면 다 친구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처럼 선만 딱 지키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분 신서유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시즌2에 들어왔고 조정뱅이 대표님께서 시즌3에 오 하셨죠. 그렇죠. 네. 야, 선배네요. 선배라고 할 수 있어요. 선배 and older. 잘 챙겨줬거든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미리 알려주고 아 예능을 지도를 해줬어요? 지도를 해줬습니다. Oh, really? 천하의 규현이 누군가한테 지도를 이렇게 받기에는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지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야, 이러면 너무 훈훈한데요? 이 싸우는 컨셉에 잡아 먹히셔야 됩니다. 아... 네. 정말 듣기 싫었어요. 지금 뭐라고? 고작 한 기수인데 지금 지도해 준 거를 굉장히 듣기 싫었다고 하는데 네네. 괜찮으세요, 기분? 아니, 뭐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듣기 싫지 않았어. 아니요. 아, I feel like we're in like couples therapy right now. 뭐? 뭐? Jaehyun is like in a character group. So interesting. 논리적으로 좀 해주세요. 컷. 네? He's so red. 조정뱅이 대표가 최근에 또 컴백을 하고 있어요.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사실 아까 컴백, 컴백. 그렇지 않아. 한 순간도 널 잊지 못해. 서 붙잡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I was like, oh, more, more.
사실 뭐 활동도 끝나고 그래서 네. 뭐 딱히 홍보라기보다는 벌써 끝났어? 오야 신경전 한 주만 했어요 한 주만 왜? 네. 왜네? 저번 주 1회? 오 왜네 왜네 앨범 왜 내니 싱글 왜 내니 기다리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아까 아니 너무 좋은 앨범인데 예.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냈어요 약간 조루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래조루 노래루 저희가 본질은 프로그램이에요. 어, 두 분이 학창 시절에 또 성적이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한데 약간 수리 쪽으로 좀 좋았어서 과기주부 장관상 한번 탔던 거. 야 역시 규현이네요. 어, 이런 거들먹 좋습니다. 장관상 받았다고 하는데 난 이 정도였다.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네. 한 구부 여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허.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울고 있어. 네. 너 왜 우냐고. 수학 문제가 3개인가 틀렸대요. 난 3점인데. 네. 3점이요? 네. 100점 만점에? 네, 3점. 그럼 한 문제 맞췄단 얘긴데요. 그렇죠.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뭘 과목이 뭐였죠? 3점 받으신 과목이? 뭐,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요? 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Their system's so different. 그건 기록인데요, 그건 나름. Okay, I've seen this. 궁금해요. I have an idea of what it is. I just sometimes I need a little refresher. 느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 Is it the one where you flick it, or is it the one where it's like checkers? 저희 신서유기 오성구 딱 해봤는데. 예. 왜요? 보이십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왜요? 왜 어떡하죠? 균형이 안 맞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기 한 칸씩 일로 가야 되고. 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균형이지. 이렇게 거, 보면 맞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친구. Do something like this. 이게 안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정뱅이 대 신미 대 조정뱅이 세 개의 라이벌 대결 퀴즈 발표가 되고 덜 지니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몸풀기 게임을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신서유기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정해진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의 앞부분을 말하면 뒷부분을 이어서 말해주면 되는 게임입니다. 포카, 이도, 아보, 카로, 아나, 스매파요. 연습 문제 카테고리는 예능 프로그램 제목. 아, 이게 너무 쉽지. 너무 어렵다. 자, 조정뱅이 대표 먼저 문제 드립니다. 뿅뿅! 지구가 구해줘! 홈즈! 장사천재! 백선생! 백사장! 아! 두 문제 맞춘 걸로 할게요. 맞죠? 왜냐면 바꾸셨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자, 신미 대표 갑니다. 네. 태어난 김에! 산다. 아. 벌거벗은? 임금님. 그렇지. 임금님이 벌거벗기도 해요. 자, 나는! 혼자 산다. 나는 혼자 산다. 나는 혼자 산다도 야 당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혼자 산다. 야 우리 조정뱅이 대표가 이겼고요. 네. 신미 대표는 네. 나도 예능 이런 프로그램 한번 뭐 어떤 프로그램 나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진짜 나 혼자 산다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나 혼자 산다 왜요? 뭐 일단 저만큼 당당하게 혼자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James hilarious. 아, 몸풀기였어요? 몸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He's like, I am still uncomfortable.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두 대표는 신서유기 멤버들과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Pretty sure they do. 죄송합니다. Everybody depends. 근데 저희 신서유기 특징이 일부러 연락을 뜨문뜨문 하는 것도 있어요. To make it funny. 재밌는 For later seasons. 저도 몰랐네요. 예, 예.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오. You're special. 자 그렇다면 신서유기 no, like they're 멤버 퀴즈 드리겠습니다. That actually makes sense, 신서유기의 though. 신서유기 멤버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 시절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던 감독님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강호동 씨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What? 조정뱅이. 조정뱅이. 그 나무인 척을 하려 그랬는데. 저 나무인 척이요. 덩치가 크니까. 네. 예를 들어 나무인 척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나무에서 나무인 척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나무 같다. 네. 했는데 네. 옷 색깔 때문에 걸렸어요. 아닙니다. 신미. 신미. 자동차 옆에 뒤에 숨었는데 예. 안 가려져서 들켰다. 그 차 종류가 뭐였을까요? 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옷을 벗었다고 해요.
What? 그러니까 남은데 그러면? 아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That is what a tree is. 신미! 신미! 씨름 바닥에서 예예 모래인 척 했는데 모래인 척? 아닙니다! 접근 좋아요 근데! 좋아요? 괜찮아요? 조정뱅이 조정뱅이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아닙니다 바다가 아닌 연탄 창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미! 신미! 옷을 다 벗고 예 연탄 창고에서 굴렀다 왜 굴렀을까요? 색깔을 입히려고 정답입니다 자 연탄 창고에서 옷을 벗고 온몸에 연탄을 발라 보호색 What? 작전을 펼쳤다 아.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겠지 뭐 그거는 자 이제 oh 알까시죠? 네. 재현이라면 yeah, 이거를 okay, so 무비하게 걷어내려고 하다가 본인께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댓글에서 이걸 칠려다 내보냈어요 자 지금 다 그려놨습니다 이미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야. 지금 위치가 어 절묘한 곳에 갖다 놨거든요 와, 지금 조정뱅이 재현 재현 베비 노 조스라이팅이네요 I would have tried the other one and just like I don't know 신미 대표는 아이돌판 역사의 길이 남을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혹시 팬아저 팬아저 아 잘 아는데 어?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였어요 그렇다면 신조어 퀴즈입니다 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카노보 기카노보요? 어. 카드일 것 같은데 I never understand 신미 신미 기계가 카드를 먹었어요 노린 거 보소 He needs to be in charge of these. 야, 이거는 새롭게 또 신조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Yeah, exactly. 좀 힌트 주면 안 돼요, 좀 더? 단어 하나, 영어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네. 노가 노. 정답! 신미! 신미! 기계, 카메라, 노. 보는요? 3. 보고 싶어. 기계, 카메라 말고 너 보고 싶어. 오! 야, 굉장히 로맨틱한데? 아니요? 아닙니다. 문이라면 기카노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조정뱅이 조정뱅이 기본 카메라 노 보정 기본 카메라 노 보정 that actually makes sense 저 기본 카메라 노 보정으로 하긴 하거든요 어 역시 오. 자신감 정답입니다 that's actually that made sense for once I understand 맞아? why you would use that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분조카 뭐? 밑에 히읗 받침 아 cigarettes no vape I don't know 조정뱅이 분명 좋게 말했다 카드 줘 어허 친구가 카드 훔쳐간 상황이에요. 버스 카드를. 버스카드를 People who are like loyal to cigarettes. 어 이런 어 신미. 분당에 좋은 카페가 있어. 어 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나왔어요. 어? 네. 분당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네. 신미 신미 분명 좋은 카페가 있어. 분명 좋은 카페가 있어. 분명 좋은 카페가 있어. 분명 좋은 카페 아닙니다. 자 분명 말고 조정뱅이 조정뱅이 분노의 좋은 카페 분노의 좋은 카페 아닙니다. 분칠하는 좋은 카페 분칠하는 좋은 카페 아니야. 분 자 분칠하는 아니고 Married cafe? 요즘 인스타 Marriage?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게 좋은 카페를 많이 찾아들 그러니까 Aesthetic cafe? 아 분칠 말고 딱 갔을 때 야 여기 이거 좋은데 아 Aesthetic 조정뱅이 조정뱅이 진짜 어이가 없네 분위기 좋은 카페 와 정답 와 자 바로 알까겠습니다 I was right I was kind of right 아, I was there 뭐, I tripled on the line 예 5대 0으로 진 사람 있나요? 4대 0은 있었는데 5대 0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보여드려요? 오 5대 0 보여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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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5대 0은 피했습니다. 자, 이어서 덜 찬스 문제 드립니다. 이 문제를 맞힌 대국자에게는 덜 찬스를 뽑을 기회를 드리는데요. 덜 찬스는 대국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덜 찬스가 걸린 문제 드립니다. 두 대표는 신서유기를 연출한 나영석 PD님과 굉장한 친분이 있으시죠? 나 삐리 삐리 나 그렇게까지는 뭐 아예 예, 예. 참을 수 없을 만큼 있죠. 어, 굉장히 떨떠름하신데. 히마이 뜨거운 유튜브 파워스. 신 대표 에세이 출간 당시에는 나 PD님이 추천사까지 해주셨어요. 네. 제 부탁을 드렸죠. 좋겠다. 그렇다면 퀴즈 드립니다. 2018년 나영석 PD님이 집필한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분 어디 가셨나요? 너 나 책 샀는데 심지어. 맞네. 같이 샀어. 알겠네 잘. 제가 이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야, 이거는 재현이가 알아야지. 잡지식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잡지식이 책에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아니 그게
신미. 신미. 나영석의 기본 상식? 그런 느낌이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낼 것 같아. 아닙니다. 어? 난 this is so awkward. 참고로 모든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제목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그 책이 아니었나? 표정대, Living a meaningless job.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잘못했죠? 아닙니다. 첫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네. 어차피. 조정빙이. 조정빙이. 어차피 사장. 어차피 사장. 어쩌다 사장이 아니라 어차피 사장. 어차피 사장. 아닙니다. 어차피 땡땡땡땡 길다. This life is long. 어차피 인생은 길다. 해붙잖아요. 땡땡땡땡이라니. This life is long anyways. 자, 네 글자인데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조정빙이. 어차피 레이스는 길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또 다 드렸는데. Did you read the book? You bought it. Did you read the book? 두 분은 워낙 또 친하다고 하시니까 못 맞힌 거에 대한 사과도 드릴 겸 나영석 PD님과 전화 연결도 됩니까? 뭐 재현이가 해 그럼. Will he answer? That is the question. 이긴 사람이야지 이긴 사람이. 서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본인 폰으로 가는 거야? 좋습니다.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지면은 슬퍼해야 돼. 지면 안 되는 거야. 자, 조스 라이팅.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아깝다. 가위바위보. 아. 자. I feel like we're reluctantly calling your dad. 진짜 이거 알까기만 잘하지. 전화해야지. I want him to not answer. 아, 내가 진짜 꼭 한 번 오늘 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아, 안타깝게 지금. 아, 이거는 사실 보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조정뱅이 폰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저 휴대폰이 없어. Oh no. Dang. Imagine he calls. 저기 형, 그. He answers, 규현. 네, 어차피 레이스는 기니까. That's so sad. 자, 이제 덜 찬스 가야죠. Jaehyun's getting such grandpa energy. 8번을 뽑겠습니다. He getting old man energy recently. Okay. 아, 좋습니다. 어떤 덜 찬스가? 아하, 분위기 안 좋네요. 일단 저주가 들어갔거든요. 저주. 저주파의 저주. 저주파의 저주. 손에 저주파 마사지를 부착하고 알까기를 진행합니다. 아, 떨리는데 이런 거? 이 와중에 손가락도 이뻐요? 아, 피아노는 못 치고 있지. 아, 맞아. 와! 와!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왜? 그 상태로 적극적으로 알을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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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예, 예. 그렇다니까 전소도 이게 뭔 저주파야 궁금하지 어! 와요? 반짝이야 Why are you so annoying? 나 무서워 나 진짜 이거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신미 대표는 M 카운트다운 MC 경력이 그렇죠.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M 카운트다운 첫 방송 당시 1위를 차지한 가수와 곡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맞추지 이걸? 보통 프로그램 MC가 되면 그 프로그램의 역사를 공부하기도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재현이는 맞추겠다. 네. 첫 방송은 2004년 7월이었습니다. TVXQ. 신미. 소녀시대. 소녀시대. 때리면 데뷔예요. 앨범. 다시. 다시 만났나? 와우, wow, and he got that wrong. 다시 만난 세계. 자, 한 소절 불러주실까요? 사랑해 널 2004. 사랑해 널 이 느낌. Maybe 2004. 노래 부르라고요. Not debut yet.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아닙니다. Super Junior didn't even debut. 맞습니다. 자, 근데 조정뱅이. 조정뱅이. 동방신기. 동방신기에. 와. Rising Sun. Rising Sun. Is that 2004? 아, 좋습니다. 이야. 아닙니다. 신미. 신미. 동방신기 허그. 너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 예. 네. 아닙니다. 아, 2003년이죠. 야, 하지만 SM이 맞습니다. 맞아. 어제 나왔어요. 2004년. 조정뱅이. 조정뱅이. TVXQ는? 보아 선배. 보아의 My Little Princess? 아닙니다. 스미 보아. 보아의 My Boy. My Boy. My Boy. My Boy.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주종뱅이. 주종뱅이. My SM. 어? My SM? My SM? 아닙니다. My SM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없겠죠, 그런 거. We just make it up now. 이사님이시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보아 씨 이름이 뭘까요? 보아. 아! 신미! 아. 신미. My name. 아, 그래. 어떻게 부르죠? My name. My name. My name. My name is Boa. My name. I want to love you. 정답!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Oh, wow, that actually sounds very familiar. Don't want, 오늘 바보처럼 You do look like a fool. 너를 알게 된 후에 기다린 phone call I got to fake it. 와. That was something. That was something.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고 역전한 사람 있나요? 이 상태에서 역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야, 벌써 여기까지 올 것 같다, 지금.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걸 선택합니다. 야,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유. 이제 감이 왔어. 자, 신미 대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유. 네.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유. 네. 지현, I was rooting for you too. This is sad.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조정뱅이 대표가 되셨고 대망의 덜 지니어스 신미 대표가 등극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정뱅이 소감부터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웃자고 서로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도 했지만 너무 아끼는 함께 이자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작진들 시즌2나 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덜 지니어스가 된 소감은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왜 아무렇지도 않죠? 뭐 어때? 아, 뭐 저로 인해서 다른 한 명은 그렇게 안 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이 정신. 오늘의 덜 지니어스가 멍해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기의 라이벌 대결 퀴즈 알까기 대국 덜 지니어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h, wait. Okay, I'm seeing the other episodes. 아, 감사합니다. Amazing. Their chemistry is just so funny. I believe we have maybe one or two other... Let me see real quick what's called. Okay, I thought they were on something else as well. I'm trying to find it, but let me know if anyone can send me the link, maybe. But that is it for this video. We are going to do Ah Jaehyun's sport thing as well. So look forward to that,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We'll be right back.